네, 신소장의 시그널 코너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희석 소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책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수요일 날 선거하셨습니까? 네. 근데 감가까웠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집에서 한 30, 40초면은 다 할 수 있는 거리여가지고 항상 투표소가. 그 멀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저 같은 분 마음일걸요? 멀었으면 귀찮아서 안 해. 그러니까 지금 50%밖에 안 나오죠. 사상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투표율이. 그러면은 이제 선거를 하셨으니까 오늘 또 정책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뭐 정책주에 대한 이야기가 앞서서도 나왔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제 탄력을 받게 되었죠. 뭐 4년 전에 그 25개 서울 기준인데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서초구 한 곳 빼고 24개가 저기 이제 반대쪽이었죠. 그래서 그 사실 뭐 오세훈 시장이 지금 나중에 1년 들어왔지만 나중에 그 시의회에 4명인가 있었어요. 4명. 그리고 맨날 무슨 그 짤 같은 거 보면은 무조건 뭘 해도 막 그 쌍 욕이 나오면서 그쵸?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시장 그거였죠. 정말로. 거기 하면은 뭐 장난 아닙니다. 그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쵸 뭐 24대 1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 24대 1은 안 나왔는데 17대 8이 나왔더라고요. 구청장이. 그리고 그 구청장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제 뭐 구청장 회의나 이럴 때 외로울 뿐이에요. 그 항상 서초구청장 그 이번에 거의 국회의원 가셨죠. 조은희 서초구청장 맨날 그러죠. 24개고 25개 모였는데 나만 다른 데여가지고 외롭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 24대 1에서 이제 17대 8이 되었는데 뭐 그렇게 외롭진 않을 거예요. 8명이니까. 근데 그것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외로운 건 사실 혼자 커피 마시면 되는 거고 시의회가 결국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 통과를 시켜줘야지 아니 안 그러면은 다 그냥 허상이에요. 허상. 거기서 뭐 계획을 제출해도 통과를 안 시켜주면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1년 내내 뭐를 떠들었지만 아무것도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76석이 되었죠. 지금 112석, 서울시의회가 112석인데 여기에도 비례대표가 있어요. 이번에 7장에서 많으면 8장까지도 한 지역이 있었을 거예요. 국회의원이 9장인가? 뭔지, 누군지도 솔직히, 누군지 다 알고 뽑으셨어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되니까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무슨 오지선당 찍기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거기서 비례대표가 정당을 찍으면 그 비례대표로 또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11석이에요. 그래서 총 해가지고 지금 여당이 지금 여당이 됐죠. 야당이 여당이 됐죠. 여당이 76석 그리고 이 112석 중에 과반 67.9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저기만큼 안 됐어요. 그 4년 전에 완전 저기 싹쓸이처럼 안 됐는데 76이니까 이제 과반 67.9%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이제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산안 심의권이 있고 행정감사권이 있고 조례재정 및 폐지결정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시의회, 시의원, 구의원 뭐 이번에 500명인가? 뭐 무투표 당선됐다고 하잖아요. 나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나가면 돈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귀찮아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가까워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1년 전부터 떠들었던 그 공약들을 좀 통과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 정권 들고 우리가 사실 건설주, 건자재주에 기대를 했는데 초반부에 별로 좀 안 좋고 주가가 별로 안 좋고 꼬꾸라졌잖아요. 그래서 실망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뭐 HDC 현산 거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또 그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그렇죠? 그거 뭐 6년 걸린답니다. 6년 동안 어디 가서 살라는 건지 그 분들은. 어쨌든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더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HDC 현산에 이제 다시 다 허물고 뭐 6년이 걸려도 어쨌든 짓기로 했고 그리고 뭐 처벌이 약하긴 하지만 몇 개월 영업정지 받았어요. 돈으로 메꾸고. 그리고 그건 이제 그렇게 일단락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뭐 서울시 얘기만 하는 건데 뭐 부산시도 그렇고 다른 그 구청장이나 그 저기 시도지사 보면은 이런 건설 공약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전부 다 공약들이. 근데 그 대부분의 이게 이어지려면 이제 시의회 구의회가 그 가치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는 이제 더 심하게 되었죠.
다른 데는 더 심하게 되어서 이제 확 밀어붙일 수 있게 되었고 서울에 있는 공약도 이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건설 건자재주들이 굉장히 약세였는데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불 수 있는 계기가 6월 2일 이후로 여기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이제 그 매니페스토라고 아시죠? 이제 다 지나면 이제 매니페스토에서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잘 제출하더라고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운동본부에서 그 다 공약을 싹 다 그 엑셀이나 PDF 파일로 싹 다 정리를 해놔요. 그 받아가지고 직접 설문을 돌린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4년이면 4년 해가지고 그 공약 이행률을 나중에 발표를 하잖아요.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서울시장은 뭘 했냐면은 1위부터 5위가 6위부터는 이제 무슨 복지 얘기가 좀 나와요. 6위부터는. 10개의 공약, 보통 10대 공약을 하잖아요. 6위부터는 뭐가 복지, 무슨 어르신 복지 어쩌고 나오는데 1위부터 5위는 전부 건설 쪽이에요. 이거 서울만 이런 거 아니고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 박형준 시장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서울만 보자면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이게 1순위 공약이고요. 뭐 이거는 사실 원래 있었습니다. 임대주택은 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같은 단지인데 어쩔 수 없이 임대단지를 넣었는데 거기서 또 뭐 놀이터에서 가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임대 그 호수에 산다고 또 뭐 왕따를 시키고 이런다며요, 놀이터에서 애들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임대 그 대단지 안에 이게 믹스를 하잖아요. 임대단지 동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게 또 그 안에서 또 그 반목이 일어나고 이 갈등이라는 참 희한해요, 인간이란 동물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임대주택을 좀 고품질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그런 걸 없애주는 거. 이거 원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어갈 수 있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게 1순위고요. 신통기획이라고 뭐 기획사 설립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신통기획. 신통기획 이것도 주택 공급에 관련된 건 게 2순위고, 모아타운, 이게 주택 정비. 3순위, 여기 이거고요. 그리고 4순위가 수변 감성도시. 뭐 이걸 환경단체에서도 뭐 난리가 났다는데 이제 그 세비섬, 원래 둥둥섬이었죠. 세비섬 시즌2니 뭐 르네상스 뭐 하는데 뭐 모르겠어. 어쨌든 그 의회 권력을 가졌으니까 밀어붙이겠죠. 그리고 5순위는 서울 센트럴파크라고 녹지 생태 도심. 이 다섯 개가 전부 다 그 건설 관련이기 때문에 이쪽에 다시 모멘텀이 이제 예산권이 생겼으니까 예산의 힘이 생겼으니까 과반의석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정부 초기에 부르려고 하다가 주저앉았던 건설주나 건자재주에게도 다시 한번 모멘텀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약 1위권부터 5위권이 전부 다 건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재건축이랑 재개발 관련해서 조금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여기서 2순위, 4순위가 가장 조금 눈에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순위, 4순위, 네. 네, 뭐 워낙 뭐 정책적으로 반반이 나라가 갈려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주식시장에서 이득만 보면 돼요, 주식 투자자들은.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저기 그 판에 가셔서 토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통기획, 뭐 이게 워낙 잘 민감해서 그렇죠. 신통기획 2순위로 했던 신통기획은 뭐 기획사 설립하는 게 아니라 뭐 오세훈표 재개발 재건축 정책 신속 통합기획이라고 신통기획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패러디 해가지고 또 뭐 그거 하고 하겠지만 네, 신통기획 어쨌든 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함께 계획을 한다. 이게 워낙에 지금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막 대치동도 그렇고 정말 막 나이가 빠지고 막 벽에 금 가고 아시죠? 막 녹물 나오고 막 빨간벌레 나오고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고 막 그래도 안 돼요. 그렇죠? 아시죠? 지금 다 그래서 그냥 한샘에서 한샘 불러서 리모델링하고 그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냥 참다가 20년을 기다리다가 그냥 한샘 불렀다. 어떤 아주머니가. 근데 이게 그래서 늦으니까 그냥 시가 들어간다. 뭐 물론 이걸 싫어하는 조합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득을 많이 못 낸기니까 어차피 근데 뭐 재건축 초과잉 한수제니 뭐니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워낙에 참다 보니까 30~40년을 참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집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지를 모집했는데 100여 곳이 신청했습니다. 이게 재건축하고 재개발 다 같이 하는 건데 재건축 재개발은 일단 강동구 천호 3·2구역.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재개발, 그, 뭐,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요.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보기에, 혹은 거기서 이제 조합원들끼리, 아파트 주민들끼리 협의가 잘 되거나, 이게 아까 주택, 전체적인 그 주제는 주택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주택 공급의 측면에서 이득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1000가구가 살고 있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는데,
한 1,050세대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 서울시에서 보기에 주택 공급의 그 목표에 안 맞죠. 그거 50가구 늘리려고 그거 해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0가구 하면은 뭐 적어도 막 1,200, 1,300, 1,500가구가 생겨야 이제 주택 공급의 목표랑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 해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재개발 1호 사업으로 된 게 신통기획 1호 사업이 된 게 강동구 천호 3위 구역에 5월 24일에 정비 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게 신통기획 재개발 1호 사업지고요. 기존에 307세대 노후 저층 주거지인데 이게 420세대가 돼요. 그러니까 120세대 정도 늘어나, 이 정도는 늘어나야 뭐가 있지. 그 뭐 두세 대, 세 세대 늘어나면은 뭐하러 뿌시고 헐고 그러겠어요. 420세대가 되고 공공주택이 77세대가 들어오고 최고 23층 아파트로 대단지로 변신이 됩니다. 여기가 강동구 천호 구역이요. 그리고 신통기획 1호 재건축으로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아시죠? 재건축 사업 선정되는 5금 현대아파트. 근데 여기 또 이제 임대아파트 비율에 대한 주민 반발이 또 일부 있어서. 그러니까 대단지로 가다 보면 아시죠? 사람이 사탕 하나 먹는데도 다 달라요. 그렇죠? 달콤한 사탕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시큼한 사탕 좋아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임대아파트 비율에 대해서 또 일부 주민의 반발이 있었어요. 서울시에서는 임대아파트 비율을 늘려야 된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또 놀이터에서 뭐 임대아파트 그 막 왕따시고 막 그런 거, 그것 때문에 또 뭐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 중이라 이 재개발보다는 이쪽은 조금 그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청했는데 안 되거나 그 알아서 그쪽에서 안 한 곳은 서초구 쪽이 많아요. 서초구 신반포 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신통기획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도 지금 굉장히 낡았죠. 여기 서초구에 그 신반포 뭐 이런 붙은 것도 있죠. 반포 옛날 거 다 낡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진을 옛날에 빨리 한 단지는 지금 이득을 봤는데 늦게 한 단지는 애매하게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를 참여할까 말까 다 반반이 갈리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소형 평형 등 공급 가구 증가를 요구하는 서울시 요구를 집행부에서 안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또 문제인 거죠. 소형 평수를 일부 넣고 임대 아파트를 일부 넣어라. 그거를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평수 짓고 고급으로 지어서 비싸게 팔아서 남겨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조합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집행부 해임을 추진하고 있고, 그 신반포 4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통기획 취소 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런 거 좀 일부 제외하고는 지금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50여 곳에서 신통기획을 추진 중이고 1호가 다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이 서울시 의회가 크죠. 76석 차지한 게 6석이었어요. 6석. 6석에서 76석이 됐어요. 아무래도 그게 크죠. 좀 빨리 날 것 같긴 네, 하네요. 네. 그죠. 그게 가장 크죠.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장이 힘이 없어요.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그러면 하천 개발 이야기 하기 전에 그럼 관련된 종목 좀 먼저 보고 갈까요? 네, 뭐, 근데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게 돌고 있는 종목이에요. 뉴보텍이라고 상하수도 배관 자재 사업화를 하는, 그래서 뭐 수변공원 조성할 때 상하수도 배관 그 부분을 건드려야 되니까 뉴보텍이 글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요. 웹스라는 회사가 자동차 내장재, 건축용 외장재 하는데 이게 그 고분자 신소재 개수를 갖고 있는데 아까 이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나 공원 조성 사업, 여기에 소재 사업, 소재를 공급한 이력이 있다. 뭐 자연광경 해가지고 조경식자 조경시설물 공사하는 회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수변공사 쪽으로 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변공사 쪽이라면은 그거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정책들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네, 한강 르네상스 포기하지 않았죠. 이거 하다가 급식으로 나가셨잖아요. 이거 하다가 급식으로 나가서 다 못했거든요. 그 뭐 세비썸도 그 다음에 이제 이어받아서 그렇게 됐고 뭐 사실 뭐 그 거기 분들은 밤에 놀러 가서 막 사진 찍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지천 르네상스가 이제 수어울령 수면 감성 도시로 바뀌었어요. 이게 르네상스가 아무래도 그 르네상스 2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르네상스가 좀 이제 무슨 너무 옛날 약간 고루한 단어잖아요.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역사책에. 그래서 수변의 감성을 느낀다. 수변 감성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서울 전역에 이제 332km의 실개천하고 소하천이 있는데 이거 중심으로 도시를 무슨 뭐 베네치아니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건데 이제 단순 하천 정비 아닙니다. 아니고 수변의 감성과 함께 그 도시마다 그 동네마다의 어떤 감성이 있잖아요. 뭐 신당동 하면 떡볶이 타운이고 뭐 신림동 하면 순대촌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우러서 이제 뭐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 시범사업지로 일단 4개를 선정해서 해본 다음에 이게 좋으면은 넓힌다. 근데 그게 도림천, 정릉천, 그리고 홍제천의 상류, 중류가 선정이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변화가 기대가 되시죠. 그 신원시장하고 순대타운 근처에 도림천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수변 테라스를 조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신원시장 순대타운이랑 같이 연계해서 이런 문화 공간들. 그러니까 뭐 순대타운에서 순대 먹고 바로 수변 그 테라스에 가서 커피 마시고 뭐 이런 스타일. 이런 거 꿈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릉천. 정릉천에는 지금 복개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뭐가 방해가 된다 해서 그거를 이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아예 싹 다 바꿔버리는 그런 사업을 지금 심원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홍제천 상류에는 홍지문하고 탕춘 대성이라는 그 역사 문화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연계해서 명소화를. 그러니까 각 그 거기에 명소 같은 거 있잖아요. 맛집이나 이런 명소들을 그 다 엮은 거예요. 그 수변이랑 무조건 수변이랑 엮은 거예요. 물이랑. 그리고 홍제천 중류에는 인공폭포가 있는데 그 주변에다가 수변 노천 카페를 조성한다. 이게 2030년까지 요 네 개소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에 확산할 계획이고 요 네 개를 그 요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결국 2030년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 여의도에서 용산 아니면 성수동에서 잠실 아니면 마곡에서 상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이 한강을 사이로 두고 맞닿아 있는 이 저기 지역들이에요. 요거를 이 공간의 기능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의도랑 잠실 대단지 아파트 있죠. 그 오세훈 시장이 그 저기 돌 때 처음에 그 저기 돌 때 가장 먼저 찾아간 데가 딱 두 개 있었잖아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랑 잠실 장미 아파트. 그래서 왜냐면 거기 여의도 잠실 그 대단지 재건축이 추진이 만약에 되게 되면은 그거 추진할 때부터 한강하고 연계해서 바로 그 주민들이 한강으로 가가지고 즐길 수 있는 거를 연계해서 만드는 그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단지 뭐 대단지 재건축뿐만 아니라 그것을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용산 철도 정비창 이게 국제업무지구로 개발 계획을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 한강까지 보행로를 뚫어서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한강까지 연결되는 그러니까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한강을 무조건 끼고 하겠다는 거예요. 한강을 어떻게 즐길 수 있게 할 거냐. 그리고 중랑천 주변 있죠. 여기 이제 이것도 한강입니다. 여기 뭐 이제 이 뭐 노원 뭐 이쪽 도봉 이쪽 사시는 분들은 우리는 뭐 한강에 못 가고 이러는데 이게 다 한강 지천이에요. 중랑천이. 거기에 이제 동부간선도로가 쫙 있잖아요. 그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한 다음에 그리고 강변북로의 그 한강변 간선도로 그것도 지하로 깔아요. 그럼 그 위에 공간이 확보될 거 아니에요. 거기를 싹 다 공원으로. 그 중랑천이니 뭐니 옆에 수변공원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강에 이제 수상택시,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UAEM 도입. 우리 이양홀딩스 거 날려서 욕 많이 먹었잖아요. 쌀 세포대 메고 날랐는데 우리나라 거 아니라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면서 수변 감성도시,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함께 같이 추진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의회의 권한을 얻었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 아무래도 건설주, 건자재, 그리고 아까 말한 세부적으로 이런 약간 수변 쪽에 관련된 건자재들, 이런 기술 갖춘 업체들, 이런 것들이 좀 모멘텀이 생길 지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네, 일단 뭐 서울시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짚고 왔고 그중에서도 건설주, 건자재 쪽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전망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